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화방의 아띠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막 우울 지옥 갔다가, 어느 날은 또 무기력 지옥 갔다가, 또 다음 날은 막 짜증 지옥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들이었는데요.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시 좀 괜찮아져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쇼다운이라는 방송을 보면서 또 위로를 받기도 했는데요. 매주 정말 열심히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춤추는 거를 좋아하는데 되게 몸치라서 참춤잘 추시는 분들 보면 되게 멋있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쇼다운에 나오시는 분들 정말 실력도 대단하시고, 그렇지만, 정말 또, 네, 훈훈한 그런 외모에 참 저도, 힐링을 받고 있습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참 흐뭇해지는 시간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외모 지상주의자인가 봐요. 이왕, 그런 김에, 내 맘대로, 내 취향대로 쇼다운에 나오시는 비보이 분들의 외모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 합니다. 너가 뭔데 외모 순위를 매겨? 그러실 수 있는데요. 네, 제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전혀 춤 실력하고는 상관없는 순수히 네, 완전 외모 위주 외모 지상주의로 네, 제 개인적인 취향 대로 간다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네, 외모 지상주의라는 걸 감안하시고 주의하시고 시청 네, 부탁드립니다. 쇼다운 멤버들은 모두 8팀인데요. 네, 5분씩 40명이더라고요. 우선 크루 사진부터 볼게요. 일단은 무작위로 한번 뽑아볼게요. 네, 갬블러 크루의 네, 킬하고 고그, 그다음에 러쉬 이렇게 세 분. 그리고 리버스 크루의 네, 시노비 씨, 시노비. 소울 번제. 여자 비걸도 있었죠. 저 예쁜 여자분도 되게 좋아해요. 소울 번제는 스캠프. 그다음에 원의 크루에는 쇼리포스 그리고 크밍. 네, 이렇게 또 다음은 이모션 그룹. 네, 첫 번째 탈락이었었죠. 되게 안타까웠어요. 에드워드 엘릭 그리고 스팍. 진조 크루. 진조 크루는 정말 다 멋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옥토퍼스, 소마, 그다음에 카지노, 윙 이렇게. 퓨전 MC는 네, 레온. 다음, 플로우 엑셀은 홍텐, 그리고 FE. 네, 이렇게 일단은 무작위로, 순서 없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총 16분의 네, 비보이들이네요. 완전 꽃 비보이들입니다. 이제부터 죄송하지만, 네, 순위를 한번 매겨볼게요. 이거 다 재미로 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먼저 16위는 네, 스캠프. 이분은 좀 살을 빼시면 굉장히 요즘 트렌디한 그런 얼굴이 될것 같아요. 얼굴이 약간 젖살이신가요? 15위는 리버스 크루의 시노비. 네, 언뜻 보면 양세형 씨 닮은 것 같기도 하지만 되게 여성스러운 달걀형의 얼굴 형태에 눈이 매력적이고 약간 섹시한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선글라스는 그래서 안 쓰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관상이 얼굴이 약간 여자를 되게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네, 개인적인 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4위는 네, 카지노. 이분은 되게 무표정할 때는 눈매가 굉장히 매서운 편이지만 진짜 웃으면 세상 귀여운 그런 상이에요. 맨날 웃고 다니시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웃어가지고 약간 동네 바보형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매력이에요. 13위는 FE. 이분은 죄송한데 얼굴을 이제 상하로 나눴을 때입 위로는 진짜 완벽하시거든요. 치열이 고르지 못하셔서 입이 약간 좀 진취적이시더라고요. 마스크 쓰면 굉장히 엄청난 마스크 미남일 듯해요. 교정을 하시면 진짜 완벽한 네, 미남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 때문에 약간 귀여운 생쥐상?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되게 이렇게 마이콜 스타일을 좀 버리시고 기르면 진짜 환골 탈퇴할 듯한 그런 내 네, 얼굴입니다. 12위는 진조쿠루의 윙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얼굴 각이 남성적이고 이 광대가 많이 좀 튀어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분의 매력 같아요. 그리고 눈이 되게 길고 쭉 빠져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고양이상의 얼굴이고 눈 화장을 하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스모키 화장하고 다니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 11위는 엠블러의 고그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키가 크신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얼굴이 좀 작으신 것 같고, 이게 몸매도 예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머리 스타일을 바꾸시면 훨씬 더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네. 이번에 10위는 네, 옥토퍼스. 이분은 얼굴이 하얗고 이목구비가 되게 요즘 트렌디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얼굴만 조금 작았다면 완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자를 쓰면 좀 머리가 더커 보이시니까 좀안 쓰시는 게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경을 쓰면 훨씬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안경 쓴거 강추해 드립니다. 9위는 크미입니다. 이분은 막 잘생겼다기보다 얼굴형이 좋고 눈이 예쁘고 전체적으로 호감형의 훈남 스타일 그리고 좀 푸근한 네, 오빠 스타일 같아요. 다음 8위는 네, 러쉬입니다. 요즘 말하는 훈남 스타일? 되게 순해 보이는 얼굴에 굉장히 성격이 좀 좋아 보여요. 원웨이 크루의 아까 그 크미와 이미지가 좀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굴이 작아서 전체적으로 몸이 예쁜 느낌? 그리고 코카스파니엘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강아지상.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얼굴입니다. 그다음에 7위는, 네, 벌써 7위네요. 7위는 쇼리포스. 굉장히 귀여운 얼굴형의 그 동안이시잖아요. 지금은 조금 네, 늙으셨지만 어릴 때 정말 귀엽고 예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예인상인 것 같고 그렇게 약간 동안이고 호감형의 얼굴인데 몸이 굉장히 근육질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누나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6위는 에드워드 엘릭입니다. 하얀 얼굴에 큰 눈, 두꺼운 입술, 섹시한 이미지가 있어요. 왠지 새끼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새끼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섹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야한 얼굴 이미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5위, 이제 벌써 5위네요. 5위는, 이제부터 좀 가리기가 어려웠는데, 홍텐입니다. 나이가 드셨음에도, 굉장히 예쁘고 잘생긴 이목구비가 되게 눈에 띄어요. 얼굴도 동안형이세요. 근데 머리가 약간 지금 탈모가 좀 진행 중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젊었을 때 많이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좀, 고집이 좀세 보이는 얼굴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위입니다. 이제 상위권 4위는, 네, 스팍입니다. 키가 크고 되게 마른 체형이시고 작은 얼굴에 굉장히 요즘 아이돌 스타일? 눈도 크고 입술도 두껍고 왠지 전에 아이돌 연습생이었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정말 정말 상위권이네요. 3위는 네 진조쿠루의 소마입니다. 제가 이분을 언제 되게 인상 깊게 봤냐면, 그, 사이퍼 배틀 할때 있잖아요. 케이팝? 그때
그 서태지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시는데 굉장히 느낌 있게 잘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소마분도 입 위로는 진짜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근데 입 약간 입 주변 약간 진취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미지가 일본 아이돌 밴드 스타일인 것 같고, 이분도 약간 섹시해 보이는 얼굴이라서 좀 약간 바람둥이인 것 같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아니겠죠, 네. 일본 아이돌 이미지라서 굉장히 스모키 화장을 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아, 내 맘대로 내 취향대로 골라본 쇼다운 외모 지상주의 2위. 대망의 2위는, 네. 레온입니다. 진짜 이분은 객관적으로도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눈도 크고 딱 진하게 생기셨잖아요. 이목구비가 너무 완벽해서 홍콩 배우들을 조합해 놓은 느낌? 네. 정말 잘생기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망의 1위. 대망의 1위 누굴까요? 네. 한 사람 남았네요. 네, 갬블러 크루의 킬입니다. 진짜 이분은 되게 남성적인 얼굴형에 굉장히 매력적인 호남형의 트렌디한 이목구비를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입꼬리가 좀 올라가 있어서 웃을 때 아주 매력적입니다. 어쨌든 3위는 소마, 2위는 레온, 1위는 킬이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파리였었나요? 러쉬 분 같은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왜 1위를 안 줬을까요? 약간 객관적인 거랑 주관적인 거랑 좀 합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1등은, 네, 러쉬. 러쉬님. 아, 러쉬님, 아니, 네,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네, 쇼다운 크루, 외모 지상주의, 네, 순위 매기기였습니다. 너무 얼굴만 따지는 거 아니냐고요? 네, 맞아요. 이 영상은 외모 지상주의 영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외모와 전혀 상관없는 춤을 정말, 스타일리시하게 멋지게 추는 비보이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관객의 입장에서, 네, 주관적인 느낌으로요. 테크닉, 뭐, 파워무브 이런 거 아니고, 정말 힙합스럽게, 네, 찰지게 잘 추시는, 네, 분들이요. 그럼 다음 쇼다운, 2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제가 되게 몸치지만 춤추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나름 춤 연습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쇼다운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힙합 브레이킹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테크닉 같은 거는 뭐 아니고 이제 일반 탑락이나 풋워크 같은 거는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름 막 찾아봤죠. 어떻게 추는지 해봤는데 발목이 나갈 것 같아요. 정말 아무나 출수 있는 게 아니구나. 새삼 진짜 대단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정말 비슷하게라도 한번 흉내라도 내보고 싶어요. 아마 나중에 제가 또 브레이킹을 하는 그런 영상도 또 겁 없이 덤비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또한번 사는 인생 그냥 죽도록 춤추고 죽자 이거거든요. 비록 몸치이고 근육은 없지만 그래도 낙지처럼 열심히 추겠습니다.